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제이홉입니다. 오늘은 저의 솔로 앨범 Jack in the Box가 발매되는 날입니다. 발매에 앞서 기자님들께 먼저 곡들을 들려드리고 어떤 앨범인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이홉의 Jack in the Box를 열어보겠습니다. Jack in the Box는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앨범입니다. 저의 솔직한 생각과 고민, 열정, 포부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더블 타이틀곡 모어와 방화, 알슨을 포함해서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앨범의 흐름이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마치 책장을 넘기듯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트랙, 인트로부터 판도라 박스, 모어까지 3곡 들어보시죠. 인트로와 판도라스 박스는 제이홉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앨범을 기획한 배경을 설명하는 곡입니다. 선공개된 모어는 이번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이고, 상자 안에 있던 저, 제이홉이 상자 바깥으로 나와서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솔직한 열망과 포부를 이야기하는 곡입니다. 다음 4번과 5번 트랙인 스탑과 이퀄 사인입니다. 네, 스탑은 제가 인간 본성에 대해서 느낀 그대로를 담은 곡이고요. 이퀄 사인은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모두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곡을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6번 트랙은 인터루드 곡인 뮤직박스 리플렉션으로 앨범 내용의 흐름을 이어주는 중요한 트랙입니다. 뮤직박스 리플렉션은 박스 바깥의 세상으로 나와 부딪히며 경험한 제이홉의 이면의 그림자를 이제부터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 곡입니다. 그럼 6번 트랙부터 앨범의 마침표를 찍는 방화, 알슨까지 들어보실게요. 네, 이렇게 제 솔로 앨범에 수록된 모든 트랙들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또 다른 타이틀곡 방화, 알슨이 Jack in the Box의 마지막 트랙인데요. 이 앨범으로 하고 싶은 말이 가장 잘 담긴 곡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놓고 싶었습니다. 모어가 상자 안에서 피어오르는 저의 야망과 욕심을 표현한 곡이라면, 방화, 알슨은 상자 바깥에서 열정을 불태운 순간에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저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녹인 곡인데요. 더블 타이틀곡인 모어와 방화, 알슨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제가 곡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표현해봤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해석하시면서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이번 앨범으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명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으로 또 제이홉으로 솔로곡과 믹스테이프를 발표했을 때도 매 순간 새로운 걸 시도하면서 성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솔로 앨범도 저의 수많은 도전의 결과물들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 없는 새로운 모습,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열심히,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제이홉의 Jack in the Box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